예,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입니다. 연습 문제는 제가 같이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.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1, 2, 3, 4, 4개죠. 첫 번째는 my length, 위에 있던 my length, 우리가 보고 지나왔던 거죠. 그게 tail recursion이 아니었죠. 여기 나와있네요. 보다시피 테일 리컬전이 아니에요.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요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remove ith라고 하는 그죠? remove ice라고 하는 것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만은 이걸로 호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호출하는데 앞에 뭔가 붙어 있죠. 그죠? 뭔가 붙어 있으면 이건 테일 리컬전이 아니라 스택 방식이란 말이죠. 이 스택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테일 리컬전 방식으로 한번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보라는 거예요. 그것이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? 자, 두 번째는 remove one이라고 해서 특정한 아이템, 그죠? 특정한 아이템을 argument로 주어진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건데, 그 특정한 아이템이 리스트 내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있다더라도 제일 처음에 있는 것만 제거하는, 빼고 제일 처음에 마주친 그 아이템만 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을 정의하라는 겁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그럼 세 번째는 뭐냐니까, 어떤 리스트에 있는 그 해당되는 아이템, 그죠? 내가 지금 리무브 하려고 하는 해당 그런 아이템과 같은 것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몽땅 다 뺀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하는 그런 펑션을 만들어보라는 겁니다. 세 번째입니다. 그죠? 네 번째는 replace one과 replace all입니다. 똑같은 논리예요. 그죠? 특정한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는데 첫 번째 마주친 해당 아이템만 새로운 뭔가로 바꾸는 것이 replace one이고,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거는 그죠? 몽땅 다 바꾸라는 것이 replace all입니다. 두 개의 펑션을 다 정의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. 자, 예를 들어서 봅시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40을 30으로 바꾸라. 그죠? 40을 30으로 바꾸라고 하면은 바꾸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. 첫 번째 40은 이 나와 있죠. 얘만 바꿀 것인지 30으로 바꿀 것인지, 아니면 만약에 40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더라. 40이 세 군데나 들어있더란 말이에요. 그럼 세 개를 다 바꿀 것인지, 아니면 첫 번째 마주친 것만 바꿀 것인지, 그걸 두 가지 펑션을 다 정해보라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